호기심 아파트.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제1회 너프건 올림픽이 열리는 호기심 아파트입니다. 첫 번째 케빈 선수 팝잇을 하며 입장하고 있는데요. 이 케빈 선수는 이 팝잇을 누르면 굉장히 집중력이 엄청 높아진대요. 네, 두 번째 선수가 입장합니다. 아, 저 선수는 흰 가면의 선수인데요.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선수입니다. 네, 제 마지막 선수는 닭 선수네요. 머리에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통닭을 쓰고 있는데요. 아, 네. 굉장히 웃긴 선수네요. 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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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. Happy Family, 캐리. 각 선수는 정말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? 자, 너프건 올림픽의 첫 번째 종목은 사격입니다. 정확성이 좋은 너프건 다섯 발을 쏴서 관역의 점수를 합산하는 종목이죠. 네, 사격의 첫 번째 선수는 흰 가면 선수입니다. 너프건을 정성스럽게 들어올리네요. 마치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흰 가면 선수 첫 번째 발 망설임 없이 쏘고 있습니다. 두 번째. 네, 9점에 들어가면 9점입니다. 이번에 와, 거침없이 쏘네요. 벌써 다섯 발을 다 쐈군요. 첫 번째 흰 가면 선수의 점수는 43점입니다. 오, 퇴장도 굉장히 멋집니다. 두 번째 선수는 꼭 자기소개를 하며 등장하네요. 꼭 끼요. 첫 발 쏩니다. 9점. 꼭 끼요. 다음. 오, 쐈습니다. 꼭 끼요. 아, 좀 아쉬운 눈치인데요. 흰 가면 선수가 굉장히 잘 쐈거든요. 아, 마지막 쏘기 전에 숨을 고르는데요. 꼭기요! 박 선수의 최종 스코어는 42점입니다. 굉장히 아쉬워하네요. 꼭기요! 다음 선수 케빈 선수입니다. 네, 지금 팝잇을 누르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. 앞선 선수가 굉장히 잘 쏴줬거든요. 아하, 한 번 더 팝에서 누릅니다. 지금 두 발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. 앞선 세 발은 조금 아쉬운데 썼습니다. 마지막 9점. 아, 케빈 선수의 최종 스코어는 39점. 이렇게 해서 동메달입니다. 놀이터 선발대회에서는 제가 최고 기록을 세웠었는데 아쉽게 동메달이지만 다음 너프건 3종 경기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동메달 케빈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의 닭 선수. 와, 정말 멋지게 사격해서 금메달을. 네, 오, 네, 너무 기쁜가 봐요. 네, 다음 종목은 너프건 3종 경기입니다.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인데요. 첫 번째는 꺾이는 너프건으로 밖에서 안에 있는 인형 맞추기. 자, 두 번째는 서서 인형 넘기기. 마지막은 연발 너프건으로 이 콜라병 안에 꼬리시키기로 각각 1점씩을 매기는 대결입니다. 자, 첫 번째 흰 가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가면 안으로 굉장히 멋짐이. 오! 말하는 순간? 오! 오, 웬일인가요? 와, 마지막 인형까지 성공하면서 이번 너프건 올림픽의 에이스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와, 이번에도 또 춤을 추네요. 네, 굉장히 멋집니다. 자, 이번엔 두 번째 바로 서서 인형 넘기기 쏩니다. 쐈습니다. 오, 인형 넘어갔고요. 다음은 저 위에 안나 인형까지. 와, 오! 이번 올림픽에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. 다음 마지막. 자, 마지막 경기 중요하죠. 이게 총알은 굉장히 많지만 이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거든요. 거침없이 쏩니다. 아, 들어가나요?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네, 다 썼습니다. 최종 스코어 확인합니다. 15점. 굉장히 좋은 기록이에요.
자 다음 꼬끼오 박 선수가 등장합니다. 아, 역시 등장은 똑같네요. 오오오오 본인한테 쏘면 안 돼요? 아 네 이내 정신을 차리고 꼬끼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.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. 컨디션에 비례해서 잘 맞출 수 있을지 아 아쉽네요. 두 번째 오 가운데 가냐 맞췄습니다. 네 다시 한번 숨을 고르는 박 선수. 꼬끼오 아쉽네요. 한 개의 관역을 맞췄습니다. 자, 남은 경기에서 만회하면 되죠. 뭐 하고 있는 거죠? 꼬끼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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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서서 인형 넘기기. 지금 박 선수는 저 밑에 아 넘겼습니다. 오 이번에도 뭐 넘겼고요. 꼬끼오. 아, 오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요. 네 두 번째 경기에서 컨디션을 되찾고 있는 우리 닭 선수. 꼬끼오. 아 마지막 하나. 꼬끼오. 과연 꼬끼오. 아! 아쉽습니다. 그래도 첫 번째 경기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죠. 이제 마지막 콜라병에는 몇 개의 총알이 들어갈지. 오 눈빛이 달라졌어요. 꼬끼오. 여기서. 꽤 많은 총알을 넣어줘야 되거든요. 오 놀랐어요. 처음 만져보나요? 네 들어갑니다. 아, 꼬끼오. 정확히 굉장히 떨어지는데요. 꼬끼오. 오 들어갔습니다. 꼬끼오. 꼬끼오. 오. 아 저 입구에 걸린 총알도 인정이 되죠. 네 최종 스코어 확인합니다. 총 8점을 기록합니다. 꼬끼오. 할 수 있다. 이제 마지막 케빈 선수가 이번에도 동메달을 거머쥘지 아니면은 은메달, 금메달을 거머쥘지 끝까지 확인해보죠. 네, 쐈습니다. 쏩니다. 네, 이번에 팝잇을 누릅니다. 할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흰가면 선수가 너무 잘 쐈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오! 맞췄습니다. 쏩니다. 닭 선수와 같이 첫 번째 경기에는 한 개의 관역을 맞췄습니다. 1점 획득하고요. 자, 다음 두 번째. 파이팅! 저 개인적으로 이 종목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어? 아, 안 나온 게 넘어뜨리는데 굉장히 많은 총알을 소비를 했어요. 넘어갑니다. 두 개 맞췄고요. 파이팅! 아 파이팅! 좋습니다. 이 기운을 받아서 파이팅! 하, 여기서 2점을 아~ 내네요. 이긴다. 역전할 수 있다. 이긴다. 이 마지막 연말 너프건에서는 지금 역전의 가능성이 있죠. 흰가면 선수의 최종 스코어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쏩니다. 지금 케빈 선수의 목표는 아마 닭 선수의 스코어를 넘기자 이거 같은데 네 많이 들어갑니다. 다 썼나요? 다 썼어요. 우와 야, 9점으로 역전하네요. 파이팅! 네 화이팅입니다. 케빈 화이팅! 은메달입니다. 너프건 3전 경기에 시상식이 열리는 호기심 아파트입니다. 먼저 닭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는데요. 꼬끼오! 오, 굉장히 기뻐하죠. 사격에서는 은메달, 너프건 3종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한 닭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, 조금 더 높은 곳에는 케빈 선수가 올라갑니다. 네, 이번엔 킹가면 선수가 두 종목 다 금메달을 석권하는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. 어?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가면의 정체가 너프건 신이었군요. 와 역시 신답게 금메달을 거머쥡니다. 와 굉장히 멋있네요.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너프건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. 우리 메달을 차지한 선수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. 이상 제1회 너프건 올림픽의
캐스터 케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